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두 4건이 기소되어 있고 이미 재판도 2건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많게는 일주일에 4차례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재판받으러 바로 출근하게 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스크는 이제는 검찰 수사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재판 리스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다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을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자, 그게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이 개딸 같은 이 지지자들은, 자,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명 목소리도 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친명 반명도 있지만, 자, 이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이 반명 의원들은 크게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을 견제하는 세력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권리 당원들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 기소가 되니까, 자, 이 당대표는 당헌 80조 따라서 기소가 되면 당직자들은 물러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또 관련돼서 백현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지만, 자, 이재명은 전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앞에서는 모두 다 무력화되고 있다, 규정이. 자, 법도 사실상 이재명 앞에 가서는 아무 힘 없는 것 아닐까 하니까, 여기에 이재명 관련해서 권리 당원 2천 명이 대표 직무 정지 시켜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혐의가 연이어 이 위정 백현동 사건, 위정 교사 사건 등이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혐의가 계속해서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원님에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 씨는 민주당 권리당원 2천 명을 대표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지난 12일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 이날 백 씨는 이재명이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줄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 이재명은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당무가 되도록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당무는 관심 없고 오로지 공천권만 행사해서 그래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백관영 씨는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당직을 당헌 제80조에 따라서 정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권리당원들은 따라서 헌법정신과 당헌 당규에 따라서, 자, 이재명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싹 바꾸어가지고 이재명에게 퇴로를 다 열어주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앞에는 이 규칙과 규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 백광현 씨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고 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자, 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강성 지지자들에게 지금 오히려 여기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개딸의 정당, 그야말로 극좌 정당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 3월 달에도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 명은 법원에 이재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때는 이 500여 명인데 이번엔 2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자, 이런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란 단어 자체를 빼야 된다. 이게 범죄 정당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 일부 살아있는 당원들도 지금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당대표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법원은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판사, 이런 법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판사가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 등등 해서, 자, 이 판사들이 그야말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판사들이 많다. 뭐 여기 유창훈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박병근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에게 노무현 관련해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이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그러나 벌금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센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판사가 노빠였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여기 판사에 되기 전에도 자, 이 지하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해야 된다. 뭐 장악 적화를 시켜야 된다. 요런 글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심각하게 지금 장악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판결을 보면 자, 너무나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여기 사법부, 입법부, 심지어 언론까지 이렇게 중요한 부서마다 다 장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법부마저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양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하게 눈치를 보고 있다. 자, 더불어민주당 눈치도 보고 이재명 눈치를 보고 개딸들의 눈치를 심지어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 집 안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리당원 2,000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재명은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2,000명의 목소리는 물러가라. 당신은 당 대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법원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자, 거기 가서 온갖 쇼를 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자, 이런 걸 보면 너무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은 지난 12일 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한 데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위정교사 혐의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그리고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 여기 지금 위정교사 혐의는 만약에 별도로 이게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위정교사 혐의는 증인도 적고 그리고 워낙 이 법리가 간단해서 그래서 3, 4개월 아니면 최종심이 나온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은 이 위정교사 혐의만으로도 다음에 이재명은 당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권리당원들도 빨리 법원에 당의 당규, 당은 당규 80조에 자, 기소가 되면 당연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규정을 바꾸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재판받으라고 당무를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 지금 당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 본인이 당대표가 지위를 유지돼야, 그래서 계속해서 방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다 몰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사법 정의가 지켜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